오늘 청주현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물풍선 따발에 차량 두 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알고 보니 초등학생들이 낙하 실험을 하다 벌어진 황당한 사고였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던 승용차 위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. 굉음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목격한 광경은 산산조각난 자동차.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차 안이 엉망이 됐고 옆 차는 트렁크까지 찌그러졌습니다. 물풍선이 떨어진 건데 세어보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. 20m가 넘는 높이에서 물풍선 10여 개가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된 겁니다. 시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핑크색깔하고 파란색깔 이렇게 섞여서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. 팡 소리 나요. 다행히 지나는 주민이 없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난 누가 사람이 떨어졌나? 물건이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붙어 원래 무게보다 200배까지 무거워지기 때문에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. 경찰은 초등학교 여학생 두 명이 낙하 실험을 하려고 물풍선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철없는 호기심이 자칫 큰 사고를 부를 뻔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